늦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면서 차 밖으로 빗방울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빗물 하나하나가 떨어지다가 운이 좋게 빗방울 하나가 여러 개의 빗방울과 모이면서 주르륵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네요. 자, 빗방울 하나 가지고는 밑으로 떨어질 힘이 없는데, 빗방울 하나, 두 개, 세 개가 모이면서 빗방울의 힘이 커지고 그만큼 중력을 더 많이 받아서 밑으로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물리적인 현상이긴 한데, 비가 내리는 아침에 뭔가 힘을 합쳐야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주네요. 물방울 하나도 서로 모여야 빗물이 돼서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하나의 물방울은 창문에 그대로 남아있고,